신의묘미 초간단 요리, 오늘은 오리 주물럭 만들어 볼게요. 아참, 구독자를 위한 신의묘미 양념 세트 선물 이벤트를 매주하니까 댓글도 꼭 확인해봐. 오리 고기 500g에 맛술 3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된장 1스푼, 신의묘미 시즈닝 2스푼, 만능 양념 소스 2국자를 넣고 잘 섞어줘. 양파는 두껍게 채 썰기, 청양고추는 넣어서 썰기, 대파는 3cm 크기로 썰고, 깻잎은 3등분, 부추는 4등분 해주는 거야. 팬에 양파를 깔고 양념해놓은 고기를 먼저 넣고 볶아줘. 고기가 거의 익으면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고 볶다가 들깨 가루 1스푼과 깻잎을 넣고 잘 섞어주는 거야. 마지막으로 부추 올려주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오리 주물럭 완성이요. 자세한 레시피는 더보기 보면 돼. 맛있게 먹어.